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봅시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한무더기의 마른 뼈를 가지고 나누어서 둘로 갈라놓아 보아라. 만일 남자의 뼈이면 희고 무거울 것이고 만일 여인의 뼈는 검고 가벼우리라. 아난이 사려었다. 세준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띠를 띠고 가죽신을 신고 사모를 쓰고 하여 이런 차림으로 남아의 몸인 줄을 알며, 여인은 세상에 있어서 붉은 주사와 연지를 곱게 바르고 난사로 치장을 함으로 여인의 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저것처럼 죽은 후의 백골이야 일반 여건을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보라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이면 세상에 있을 때 가람에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배우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부처님의 명호도 염송하였을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희고 무거우니라. 여인은 세상에 있을 때 음욕에나 뜻을 두며 아들딸을 낳아서 기르되 한 번 아이를 낳을 때 서말서대의 엉김피를 흘렸고 8섬 너 말이나 되는 젖을 먹여서 길러야 한다. 그런 까닭으로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우니라. 아난이 이 말씀을 듣고 칼로 베는 듯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려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 원덕을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아난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뒤에 이제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뼈를, 그 한무더기 뼈 있는 것을 남자 뼈, 여자 뼈를 한번 구별해봐라. 이 말이 쉽게 말하면은요. 그러니까, 아이고, 살아있을 때는 모습을 보고 알지만은, 아, 뼈를 보고 어떻게 압니까? 요새야 뭐 이제, 그, 의학적으로 뭐, 뼈만 보면 사람 살이 얼마 붙어 있는까지 알아버린다고는 합디다만은 어쨌더니, 그냥,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뼈가 남자 뼈만 희고 이렇게 무겁고, 여자 뼈만 검고 가볍다. 왜 그러느냐? 여자는 애를 낳을 때, 피를 흘리고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뭐 응? 남자뼈 여자뼈 구별하는 것을 강의하려고 무슨 응? 무슨 의과대학인가? 또 그러려면 무슨 그거 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가? 아니거든. 이 경전이 어디에다가 치중을 했느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요. 우리 요새 뭐 남존여비 그러는데 완전히 여자는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의 솔직히 말하면 씨바디라고 할 정도로 그냥 뭐 효경은 전부 아버지 중심으로 돼 있고 대개 지금 유교에서 경전 뭐 내용을 보면은요, 효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에 대한 것은 싹 무시해버렸어요. 거의 아버지 중심으로 돼 있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머니 은혜를 다 강조해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성을 우리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소홀히 했던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까지 그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은 지금 같으면요, 저 만약에 아버지 은혜 중심으로 얘기했다가는 여기서 지금 다수결로 해도 그냥 여자 보살이 보살님들이 더 많아 당장 쫓기나 그래 나도. 근데 그때 그 시대에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문을 연 거예요, 설법문을. 그래가지고 나지 열 가지 은혜가 전부 어머니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온 내용들이. 이게 얼마나 사실적으로 했느냐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남녀평등, 이거 그 당시 부처님이 모든 계급 다 타파하고 남녀평등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는가. 지금 인도에서 그 낮은 계급들 뭐 공무원 좀 뽑아준다니까 그냥 높은 계급이 데모를 해버리고 난리를 내버렸잖아요. 아, 산중에 사는 나도 아는데 그걸 신문에 안 봤어요. 아는 체 좀 하세요. 그렇지? 어,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계급 가지고 그냥 의식이 꽉 쩔어 있고 그 남녀 불평등하죠. 전형적인 사회 속에서 그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얼마나 참 그 부처님의 자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 놔주신 은혜를 이제 그 어머님이 생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얼마나 참
그 고마운가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다 주시는 하나님. 그 어머니 중심으로 경전을 만들었다는데 그 시대에 아버지 은혜에 대한 것은 그렇게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어머니 은혜에 대한 것이 강조 안 되어 있을 때 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를 그 강조하지 않은 그 시대에 어머니 은혜에 대해서 강조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앞에 뒤에 그 열 가지 은혜도 그이가 다 차지합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전부 아이를 대해서 고생하고 낳아주신 은혜에 대한 것을 주로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낳아주신 날 생일날 선물 사주는 것은 그냥 뭐 꼭 해야 뭐 틀림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요새 이거는 뭐 학생 젊은 학생들이 별로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요새 저는 젊은 학생들 보고는 저기 혹시 또 그리고 여기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첫째, 뭐 둘째, 셋째 그러죠. 이렇게 셋째 이하 뭐 손 돌아보라고는 않겠습니다. 셋째 이하는 도구맞게 생각해요. 요새 같이 둘만 낳자고 하면 카트라인이라는 거 알죠? 카트라인이 어딘지 어딘지 그냥 딱 큰일 날 뻔했다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참으로 그 어머니 은혜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된 그 내용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남자 뼈는 어째서 그렇게 그 무겁고 희고 그러냐, 뭐 윤기가 있고 막 그러냐 하니까 물론 어머니는 애를 낳느라고 그랬다는 것도 강조됐지만은 아버지는 남자는 뭐 경도 있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분명히 아까 나왔죠? 네. 그 이 경이 나오고부터서 틀림없이 여자들이 절에 나오기 시작을 했을 것 같다. 우리도 나가서 뼈 좀 희고 무겁게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참 그 삼복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공덕으로 그 대우를 받았다 이거요. 요새 좀 여권이 신장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먼 파워를 따지는 세상이 된 거 보면은 절에 나오시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어떻게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다 그래요. 그냥 안 하더라도 그러고 넘어갑시다 뭐. 참으로 이 사람 노릇을 제대로 하는 길입니다. 절에 나와서 부처님 법 공부하는 것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에 걱정 근심하고 따지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집 걱정, 옷 걱정, 먹는 것 걱정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좀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옛날에 영양실조 됐을 때 말이지 요새 보면 반질반질하니 뭐 먹을 것 걱정할 것이 없거든. 다른 부분에서 정신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그건 무슨 영향을 정신적으로 무슨 영향을 내가 좀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뭐 비타민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른 거이 뭐 육체적 영양소를 따져가는데 정신적인 면에서 또 도의적인 면, 윤리적인 면, 뭐 인간적인 면, 뭐 사회적인 면, 뭐 개인적인 면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그것을 좀 이렇게 그 좀 영양 섭취를 해보려고 마음을 가져야 되겠던데요. 제가 보기에 그거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냥 영양실조에 걸렸어. 그 부분은. 근데 그것을 안 따져.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요새 과외를 하는데 영어를 가르칠 수도 없고 무슨 수학을 가르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내 자식 인간 만드는 그런 효도교육 이런 걸 해가지고 과외한다고 저를 좀 초청을 해주면 내가 무료라도 그냥 해주겠는데 돈 안 받고도 가서 하겠는데 안 알아줘. 그냥 절대 뭐 과외한다고 그러면은 그건 쏙 빼나 그래. 나 같은 사람은 벌어먹고 살도 못하게 생겼어. 밥만 주면 가서 할 수 있는데 나. 근데 그게 없다 이거요. 아, 그런 과외가 앞으로 좀 있으면 좋겠어. 학교에서 다 다른 거 가르치니까 학교에서 이것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 이걸 좀. 아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아들 딸들하고 뭐 자기 직장에 자기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하고 모여서 토요일 날 오후가 좋습니까? 뭐 일요일 날 아침이 좋습니까? 저보고 와서 좀 그 설법을 해달라고 한 그런 보살님들도. 몇 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냥, 그, 참 고맙기는 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다닌 데도 있었어요, 맷집을 그렇게. 그래서 윤중경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좀, 과외 선생도 좀, 좀, 저 같은 사람도 좀, 써먹었으면 좋으련만은. 아, 영어 수학 모르니까, 그냥 아무 데도 못 써먹어, 나. 참으로, 우리가 이번 이 은중경 그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에요. 처음 이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효도한다 이것이 아니라 이 효사상을 이제 앞으로 방법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쭉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그 종속적으로 부모한테 매달려서 뭐 부모에게 효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거 방법을 보면은 전부 인간되는 공부예요.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더라고. 어? 자기 인간, 자기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하고 효하고 다른 길이 아니더라 이거요. 그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저기 저 무슨 옛날 신파조로 뭐 응? 스승이 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뭐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울고 이런 게 아니요 보니까 그냥 한 길이요. 아시겠죠? 뭐 그렇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다른 일에 방해가 될 게 하나도 없어. 부모 마음을 쭉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요. 아, 저 잘 되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 자기 잘 되는 법이더라, 이거예요. 효도라.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럼 방법도 보니까요. 효도하는 방법이 뒤에 나옵니다.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보니까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어요. 자기한테. 그 다음은요. 쭉 읽어가겠습니다. 읽어가는데 현대의학적으로 조금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 것을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마세요. 산부인과 또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이거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러지 말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요. 예. 너는 이제 자세히 들어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분분하여 해설하리라. 그 어머니 언덕을 어떻게 보다 바울이까 그에 대한 답이지요 지금요. 근데 어머니가 아이를 뵈는 열 달 동안의 그 신고가 극심하니라. 이것도 뭐 280 며칠인데 이거 열 달 잘못됐다 이러지 말고 뭐 280 얼마가 맞는가도 모르겠다. 맞아요? 대강? 그럽니까? 며칠 만입니까? 애가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모르는 척 했지만 며칠이에요? 206 예? 281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대강 맞네. 참 별걸 다 안 해 놔도. 어머니가 잉태한 지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류 이슬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보전하나 저녁에는 보전하지 못하나니 이른 새벽에는 모여왔다가 오시면 되면 흩어져 가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두 달이 되면 태아가 마치 엉긴 우유방울을 떨어뜨린 것과 같으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셋째 달에는 태아가 마치 엉긴 피와 같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넷째 달에는 차츰 사람 모양을 이루고 다섯 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다섯 부문의 모양이 생기느니라. 다섯 부분이란 머리가 그 한 부분이요 두 발꿈치를 합쳐서 세 부분이며 두 무릎을 합쳐서 다섯 부분입니다. 그 팔꿈치 무릎 이렇게 하면서 큰 뼈 이렇게 생긴 것이 그런 거 얘기한 거 어떤 분은 그 옳다고 하는 분도 있었다. 큰 뼈 모양 그런 거 뼈 생기는 것이 이렇게 이 마디뼈 그런 거 그런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잉태한 지 6개월이 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6가지 전기가 열리나니라. 그 6가지란 첫째는 눈이요, 둘째는 귀며, 셋째는 코요, 넷째는 입이며, 다섯째는 혀요, 여섯째는 뜻이니라. 여기 지금 이제 그 안입이설 신이네요.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 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마디, 60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확실하여지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 되면 어린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엇인가를 먹게 된다. 복숭아나 배나 마늘은 받지 않고 5곡의 전기마늘을 받느니라.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자리에 한 산이 있으니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한 이름은 수미산이요 또 한 이름은 업산이며 또 한 이름은 혈산입니다. 이 산이 한번 무너지면 화하여 한 줄기의 엉긴 피가 되어서 어린아기의 입속으로 흘러드느니라. 어머니가 잉태한 지 열 달이 되면 바야흐로 강생하게 된다. 만일 효순할 자식이면 손을 들어서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만일 오역을 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태를 깨치고 손으로는 어머니의 염통이나 간을 움켜잡으시며 다리로는 어머니의 엉덩이뼈를 버팅겨서 어머니로 하여금 마치 일천 개의 칼로 배를 휘저으며 일만 개의 송곳으로 염통을 쑤시는 것처럼 괴롭힌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고 이 몸이 나왔으면서도 그 위에 또 열 가지 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 가지 은혜가 이제 설해지게 됩니다. 이 앞에 부분은요, 이 앞 뒤에 열 가지 은혜가 이렇게 설한 것이 나오니까요, 이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그런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리까 하고 물었을 때 시작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를 낳아주셨다. 어쨌든 어머니의 은혜를 먼저 강조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뒤에 어떻게 보답한 것까지 다 나와버려요, 이제. 전체적인 질문이니까요. 그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를 어떻게 값싸우리까 하고 물었을 때, 그랬죠, 분명히 할까요? 아난존자가 어떻게 은혜를 값싸우리까 하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가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은 고생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앞에서 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열 가지 은혜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함으로 해서 부모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을 먼저 심어주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갚는가 하는 방법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고마운 마음도 없고, 그러려면 뭐하러 날라고, 뭐하러 낳냐고 덤비는 자식한테 이렇게 은혜 갚는다고, 저렇게 은혜 갚는다고 하면은, 그래,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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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 열 가지를 설하게 된 것입니다. 참, 뭐, 이 구성으로 봐도요, 경전은 하기는 어떤 경전이든지, 뭐, 이렇게 조직되고 구성된 것, 한 어디 바꿀 데도 없고 그래요. 기가 막혀요, 보면. 그걸 현대 자기들 그 중생 소견머리로 이렇게 붙여보고 저렇게 붙여보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데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요. 그 참으로 이 잘 돼 있는 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앞으로 이 다음부터서요. 열 가지 은혜를 이렇게 설하고 이제 설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요. 이렇게 해가면서 이 그 은중경 설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제 생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그 제가 다급생의 부모님들을 모시고요. 은혜를 갚게 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나머지 3주 동안에 자세하게 이렇게 오늘 10가지를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